나이가 먹으니까 말이에요. 알든 한국말도 생각이 안 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 고유명사? 뭐 이런 건 아예 생각도 안 나고. 그게 뭐냐? 그거 있잖아. 그거 그러다가 대화가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친구들끼리 만나서. 근데 요새 또 젊은 사람이랑 만나서 말하면은 더더욱 외래어를 듣는 것 같은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20대는 아는데 40대? 뭐 50대 이상은 전혀 이방인과 말하는 것 같은 느낌? 내가 한국말을 하고 있나? 방언을 하고 있나? 잘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자, 오늘은 우리 조카를 데리고 우리 조카한테 아이의 언어라고 말하긴 그렇고 현대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요즘 그 단축 언어들 방송에서도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새는. 그래서 순간 저게 뭐지 하면 또 싹 글씨가 지나고 나면 물어볼 사람도 없을 적에 대충 이해하고만은 그런 언어들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조카 오혜민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줄임말, 신조어 뭐 이런 거를 좀 알아봤는데 뭐 나를 알고... 테스트하려고 그러는 거는 아니에요. 아니지? 아니에요. 가르쳐주려고 그러는 거지? 그럼 이제 유튜버시니까 이제 한참 핫하셔야 되니까 이제 좀 많이 알아들으셔야 되니까 질문 좀 해봤습니다. 오케이, 알았어. 뭐 알고 계시는 그런 거 있어요? 내가 가장 많이 하는 거 즐감. 즐겁게 감상하세요? 맞니? 아니니? 맞나봐요. 근데 잘 안 쓰는. 아니 뭐 그런 거 있더라. 즐감하세요. 그리고 네. 또 내가 제일 처음에 배운 게 강추야. 강추합니다. 네네네. 드라마 대사에 강추합니다가 처음 나온 거야. 뭐야? 강추합니다가 뭐야? 근데 물어보기도 참 좀 쑥스럽고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가 살짝 가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물어봤더니 강력 추천합니다. 네, 강력 추천. 강추합니다. 그거 알았을 때는 내가 되게 잘난 척했어. 딴 사람들 모르더라고. 이제 이거 아시면 엄청 잘난 척 많이 하셔도 돼요. 그래. 알았어. 잘난 척 좀 해보자. 식사하실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너 부먹찌먹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아, 부먹찌먹을 안다? 그건 아세요? 부어서 그 탕수육 먹어봤다. 맞아요, 이거지. 맞아요. 애들이 가르쳐줬어. 부먹하실래 찍먹하실래? 그게 뭐야? 그랬더니 탕수육에다가 소스를 부어서 먹을 거냐 찍어서 먹을 거냐 그거는 알지. 난 신세대잖아. 좀 드셨네요. 그리고 또 쉬운 거, 이건 제가 좀 쉬운 걸로만 일단 불금은 아시죠? 불타는 금요일. 그렇죠. 뻑하도 아실까요? 뻑? 그냥 말의 의미로 기절하니까? 뻑 간다? 아니 그러면? 아, 한 글씨로 쓰면은 버카요. 버카? 네. 저희는 뻑하라고 말해요. 말할 땐 뻑하라고 그래? 네. 버카? 네. 쓰기는? 네. 버금가는 자동차? 뭐지? 버카. 왜 웃어? 왜 웃어? 버카? 네. 버카? 이거 말고는 버카충도 있어요. 버카충도 있어? 버카충. 충? 충. 벌레? 아니. 버금가는 자동차 벌레인가? 버금가는 자동차 벌레. 버카충? 뭐지? 아니 몰라. 아니, 버카. 고마. 버카는 버스카드. 버카. 버스카드. 근데 버카충은 뭘까요? 충? 버스카드 벌레. 모르겠다. 뭐 충? 충을 거기다 왜 붙여? 충자를? 붙일 일이 있는데? 있어. 버스 카드를 충성스럽게 들고 다닌다. Almost. 아니야? Not. 비슷했어. 아, 충전한다. 맞아. 아, 충전한다. 맞아. 근데 내가 한 번도 그런 거 안 해봤잖아. 그치. 그 다음. 아, 요것도 들어보셨을 건데. 못쏠. 못쏠? 못쏠 물건 아니야? 못쏠. 못 썰어. 못 썰어. 음식을 못 썰어. 못 썰어. 못 쏠. 못 쏠. 네. 못 쏠. 못 쏠. 못했 솔로 아니야? 맞아.
아, 모솔? 응. 어, 모태솔로? 모태솔로. 어. 어. 그렇게 어려워. 난 몰라. 나는 모태솔로를 안 해봐가지고 그런 언어는 알 필요도 없어. 미먼. 미니먼? 미먼. 미. 미먼. 먼? 네. 점점 어려워지네. 미먼? 미먼. 어. 어. 알겠지? 미니. 공기. 아빠 알아? 미세먼지!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미세먼지. 너무 힌트가 셌어. 오, 머리가 좋아. 아, 힌트 없었어. 혼밥 혼자 하세요? 먹는 밥. 오~ 어, 그건 알아. 어. 아, 그건 너무 방송에 많이 나왔어. 그쵸, 그쵸. 그럼 아아도 아시죠? 아하? 아아. 아아? 그거야. 아아, 그거지. 아니. 아니야? 아니. 아, 안 돼? 네, 아아. 아. 아. 아, 못 가. 아버지, 아들이다. 네. 뭐 한 번도 생각하지 말래며. 그러니까 내가 나는 아, 아. 아버지 아들이다. 아, 나는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 그걸 아라고 그래? 네, 아. 아, 그렇게 말하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사냐 때문에. 너 커피 뭐 마실래? 어, 나는 아아. 너는? 나 아바라. 아바라는 뭘까요? 아바라? 아이스 바. 바. 아이스 바. 아이스 바. 아이스 바리케트. 또 뭐라고? 아바. 아이스. 아바라. 아바라? 라떼. 아이스 바닐라 라떼. 아이스 바닐라 라떼도 네. 있어? 네네네. 어, 맞아. 먹어봤어야 알지, 내가. 아니. 나 찬 거 싫어하거든. 아, 찬 거 그래서. 취존. 취존? 네. 취존? 취존, 아이. I respect 아유, 이거 your... 한국말 맞아? 네. 중국 영화 제목 아니냐? 그 치권이야. 치권이야. 취존. 어려워. 패스. 취향 존중. 취향 존중. 네. 취존 야, 많이 진짜 써요. 진짜 어렵다 야. 취존. 국어 시험 보는 것 같다. 보배. 응? 보배. 보배는 뭐 내가 보배지 뭐. 아니야? 보험을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 알 수 있는 거. 자만추. 자만추? 자만추. 자기야. 만족해? 갑자기 시끄럽네. I'm sorry. 추는 뭐죠, 추? 자기야, 만족해? 추해. 추워. 추워? 자기만 추워. 자기만 추워. 자만추. 나만 추워. 아니야?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아이씨. 그게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그리고 수부지. 이건 아시죠? 수부지. 부지. 수분 부족형 지성.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갑분싸. 갑분싸? 몸이 갑분해서 싸구려야. 왜 아니야? 갑분싸. 갑이야. 분싸. 갑. 갑자기 분해서 싸대기를 달겼다. 엉겹게 만들어. 갑분싸. 뭐야 그런 거는. 갑자기 분위기 싸해짐. 어. 이게 주제에서 벗어난 문제 그런 얘기를 할 때 갑자기 분위기 이렇게 싸게 하는 그런 사람. 그다음 이생망. 이생생 네. 이생망. 이생에는 망했다. 오, 맞았어요! 어, 그래? 맞았어요! 어, 그랬어? 네네네네. 이거는 완전 뒷걸음치다 마세요. 이번 생은 망했다. 오, 이생 망. 어머. 난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야, 진짜. 오, 나 괜찮다, 진짜. 괜찮다. 아직 생각 있어. 이건 아시겠다. 꾸안꾸. 아.
안 꾸민 듯. 여러분들께서는 몇 단어나 알고 계셨나요? 이외에도 정말 줄임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스타일. 돈 쓰는 재미를 알게 됐다는 뜻의 탕진잼. 탕진하는 재미가 있다. 혼쇼. 혼자 쇼핑하기. 비담. 비주얼 담당. 일취월장. 일요일에 취하면 월요일에 장난 아니지?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보다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서 한 번 정도 웃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